라면으로 하는 일명 라파. 아, 크림파스타, 아크림파스타 그래야지. 느끼해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근데 망했는데 계속 도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 우리는 망해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야 돼. 살짝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종원입니다. 지난번에 라면 파스타 라파 한번 망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역시 크림 파스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도전할 라파는 토마토 소스 베이스로. 토마토 소스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한 토마토 소스 있죠, 저거? 저것만 있으면 되는 거. 일명 나폴리탄 파스타라고. 아니다, 나폴리탄 스파게티라고도 그러죠. 나폴리탄은 일단 케찹을 갖고 만든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 소세지, 양파, 뭐 간단한 거로만 만들었다고 그래서 일본 드라마나 일본 음식 관련 방송 프로그램 뭐 고독한 음식가 이런 거 보다 보면 나폴리탄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나폴리탄 파스타에 대한 그 약간 추억이 있나 봐요.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거 집에서 해주는 거 약간 오므라이스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재료는 소세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냉기기도 보여서 다 느껴요 그냥. 망했는데 계속 도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 우리는 망해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야 돼. 아니, 나폴리탄은 될 것 같아. 그때도 그러셨는데. 아니, 크림은 안 돼. 기분이 이상했었어. 쎄했어, 약간. 쎄했어. 이거 하나는 문어 소시지만 드려. 양파는 인간적으로 양파까지는 넣어주자고요. 양파는 반 개는 너무 많고요. 아니, 채 썰을까요? 채 썹시다. 이렇게. 자, 냄비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일단 넣. 자, 불을 켜시고 식용유를 두 숟갈. 하나, 둘. 볶아주세요. 볶다 보면 양파들이 다 분리돼요. 그리고 살짝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자신이 없어. 자, 여기다가 물을, 라면 끓일 때 물을 500ml짜리 하나 넣잖아요. 여기는 반만. 근데 대표님 어디서 나폴리탄 드셔가지고? 나 일본에서. 내가 국제적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이야. 코로나라서 지금 못 가서 그렇지. 일본 나폴리탄은 어떤 맛인데요? 어떤데요? 응? 일본 나폴리탄, 일본 여행 가시면 나폴리탄 한번 드셔보세요. 싸고 맛있어요. 진짜로 괜찮아요. 자, 끓어오르면 라면 사리를 넣으세요. 라면 사리를 넣고, 물론 볶다가 라면 사리를 삶아서 헹군 다음에 볶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설거지거리 안 나오게 하려고. 아시겠지만 집중원은 가능하면 설거지거리 많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이 한 반 정도 좀 쫄았을 때 이제부터 이제 재료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탕 한 숟갈, 간장을, 만약에 집에 있으면 우스타 소스 넣으셔도 돼요. 간장 대신에 우스타 소스. 케찹, 우리 이쁜이 케찹을 세 숟갈. 저는 케찹을 좋아하니까 푸짐이 세 큰술. 자, 지금부터는 졸여주시면 돼요. 짜파게티 해보셨죠? 후춧가루 톡톡. 냄새는 그럴싸한데? 왠지 그 생각나는, 옛날에 오뚜기인가 농심에서 스파게티 라면 나왔었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끓여 먹으면 될 걸. 이거 왜 먹지? 자, 지금 지글지글 소리 나죠? 자, 물기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완성. 그 다음에 접시에. 그래도 설거지 거리를 없앤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파스타인데. 음식 관련 방송 많이 보셨죠? 자, 젓가락으로 면을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셰프님들 하듯이 돌려주세요. 돌려줘서 빼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럼 다 계획이 있었지. 완성됐습니다. 나폴리탄 라파. 나폴리탄. 일단 먹기 전까지는 분위기 다 내고. 나폴리탄. 확실한 거는 시중에 파는 스파게티 라면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꼭 해드세요. 이건 성공이에요, 진짜로. 먹으면서 갑자기 언뜻 생각이, 과연 이탈리아에 나폴리탄이 있나?
궁금하죠, 진짜. 이탈리아에 나폴리탄 있는지 항상 궁금했었어요. 이탈리아에 전화를 해보면 알지. 파브리가 있잖아요, 파브리가. 스파게티 파는 거 있잖아, 스파게티 라면.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본조르노. 본조르노. 어디요? 지금 세종대 15분 뒤에 저는 수업을 시작할게요. 교수님이지. 아, 미안, 쏘리. 네. 아, 뭐 하나 뭐 물어보려고요. 네. 나폴리탄 스파게티라고 들어봤어요? 나폴리탄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런 종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재료 뭐예요? 소세지. 소세지. 양파. 양파. 토마토 케첩. 네, 이런. 말도 안 돼? 네, 맞아요. 다 100% 케첩으로 만들었어요. 어. 아이고. 맛있어. 내가 해줄게. 근데 약간 신맛 들어가면 케첩이랑 아마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내가 네. 백종원 클래스 가갖고 해줄게. 네네. 오, 감사합니다. 저는 기대돼요. 알았어. 기대돼요. 교수님 수고해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뭐 안녕할 때는 뭐지? 아리메데르치. 아리메데르치. 네. 오, 발음 괜찮아요? 어려울게요. 오케이. 네. 바이바이. 바이. 이탈리아는 없대요. 모에카는 알겠네요. 모에카. 여보세요. 모에카. 사부님. 곤니치와. 네. 곤니치와. 잘 지내세요? 그래, 뭐예요? 저요? 저 집에 있었어요. 뭐 좀 물어보려고. 나 유튜브 찍는데 뭐 좀 물어보려고.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일본 사람들이 나폴리탄 파스타 좋아해? 집에서 뭔가 대충 요리할 때 케첩 뿌리고 막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구나. 케첩으로만 하는 거지? 케첩으로만? 네, 케첩으로만 해요. 아, 그렇구나. 모에카도 네. 좋아해? 저 지금 드니까 먹고 싶네요. 엄마 생각도 나고. 네. 우리 유튜브 찾아보. 집중원에 이번에 이거 했으니까 한번 봐봐요. 라면으로 만드는 거 만들었어. 좋아요, 궁금해요. 지금 그거 만들고서 네. 먹고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요? 라면으로는 안 만들어봤어. 진짜 파스타로만 먹어가지고. 라면을 맛있는데 해보니까? 들어볼게요, 내일 모레 촬영장에서 봐요. 네, 촬영장에서 봐요. 빠이빠이. 네. 와, 일본 사람 확실히 진짜 좋아하는구나. 벌써 리액션이 다르잖아. 파브리는 에? 딱 이거 뭐 이거. 근데 이거 진짜 하세요. 꼭 해서 드셔보세요. 케첩. 무기야 이거.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봐야지. 알리오 올리네. 잘해. 새우젓 파스타는 진짜 잘하는데. 알리오 올리오 뭘 한번 해봐야겠다.